노래를 불러보려고. 오전에 다른 데서 한번 이 노래를 불렀더니 거기서 눈물이 한 장을 내다. 예, 수문이라는 게 대충 한계가 있어요. 예? 예, 이 눈구멍에서 나오는 것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. 하여튼 여러분 가사를 음미하시면서 한번 들어보시면 우리 가장 어른들이 얼마나 관계했으면 하면서 여러분들을 노래 살리는 걸 좀 깊게 생각해주세요. 예, 소맥 몇 잔 먹고 왔다가 낭만하고 그러실 거 아세요? 예, 사실 나도 어저께도 소주 세 잔 먹었어요. 뭐야. 깜짝이야. 대박. 야, 갑자기 축제 현장 불꽃놀이 같이 감상하실래요? 자, 보시죠. 규모는 작지만 흔하게 볼 수 있는 또 그런 축제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마저도 행복합니다. 너무 늦지 않게 와서 가수 진성님의 목소리와 노래도 들었고요. 아나운서 분이 또 이렇게 진행하시는 거에 되게 멋있게 봤어요. 목소리가 어찌나 단아하시던지. 자, 이렇게 불꽃놀이까지 보고 나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았고요. 작년보단 춥지 않아서 또 이렇게 즐기기에 뭐 부담 없는 날씨였던 것 같습니다. 와, 굉장합니다. 축제장에 사람이 많으니까 명절같이 괜히 사람 사는 분위기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. 굉장히 분위기 좋습니다. 야, 밤하늘에 술을 놓습니다. 굉장히 좋네요. 맨날 오늘만 같아라. 9번째로 제안을